안녕하세요. 마이코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포켓몬 카드 게임을 가져왔는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요. 제가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엄청 많죠? 여기에 개구리 닌자도 있고 메타브로스도 있고 마샤도도 있고. 먼저 이거는 무게예요. 맞습니다. 이거는 바로 무게예요. 무게예요. 이건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리고 이거는 공격입니다. 이거는 공격이고 곱하기 모르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센 데미지는 없으니까 이거 한 방에 공격하면 그냥 다른 카드는 다 죽는 거고요. 내가 이 수많은 카드들을 모으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았습니까요? 네가 뭐가 힘들었냐? 아빠가 다 사준 거. 그런데 이걸 모으는데 질색조도 있었습니다. 180 공격짜리 190. 그럼 이제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? 자, 짜랑구거 대 붐볼 GX입니다. 뭐 공격하면 누가 이길까요? 아빠 진행자님 가위가위보 해주시겠어요? 안내면 여기 옆에서 하시죠. 안내면 친구 가위가위보. 제가 이겼죠? 그럼 제가 짜랑구거를 선택했으니까 240 데미지 한 방에 줘서 붐불이 바로 죽었습니다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나요? 만약에 이걸 130을 하면 남았죠? 아직? 30 더하기로 하면 60이 남았죠? 또 이 공격을 하면 바로 200이 300인가 넘어가지고 바로 죽습니다. 그래서 분노리 짜랑구보다 더 약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뭔가 오늘은 의심스러운데요. 저기 진행자님. 네. 방구 끼셨나요? 방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. 나중에 마장 끄자요. 알겠어요. 그럼 오늘은 마이국TV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